안녕하십니까. 펜덕스 백연아 부팀장입니다. 바쁜 시간 내어 설명회 참석해 주신 학부모님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리얼 100% 대치동 영어 학습 AI 펜덕스 학부모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AI 펜덕스는 어떤 곳인지. 둘째, 영어 공부 잘하는 비결과 AI 펜덕스의 RP 시스템. 셋째로는 커리큘럼, 마지막으로는 원어민 동영상 강의와 AI 이러닝 학습입니다. AI 펜덕스는 리얼 100% 대치동 영어 학습입니다. 실제 대치, 서초, 분당, 중계센터, 송도, 일산 목동 등에 본원을 두고 있는 대치동 빅2인 덕스어 학원의 방대한 현장 노하우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계된 전국 최고의 프로그램입니다. 실제로 대치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와 대치동 현직 원어민 선생님이 강의하는 동영상, 그리고 매일 학습을 마무리할 때 복습하는 AI 프로그램이 제공되어 학생들이 파닉스부터 수능 레벨까지 정체기와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3배 빠르게 실력을 올리는 것을 학습 목표로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이유는 아마 우리 학생들의 영어 교육 어떻게 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시킬 수 있을지 궁금하고 고민되어서일 텐데요.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학부모님, 영어 공부 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많은 학부모님들께 이 질문을 던지면 굉장히 다양한 답변이 나옵니다. 책을 많이 읽는 것, 뉴스 청취, 많이 말해보는 것 등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기본이 바탕이 된 후에 학습 방법적인 면에서 도움이 되는 것들이죠. 결국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은 영어 공부 잘하는 가장 원칙적인 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왜냐고요? 원칙이 바로 서야 방법이 통하니까요. 영어 공부 잘하는 비결은 단순합니다. 바로 각 단계마다 정체하지 않고 다음 단계로 빠르게 레벨업하는 것입니다. 왜 레벨업이 중요할까요? 보통 성인들은 학교 졸업 후 20년, 30년이 지난 후에도 중학교 수준의 영어 레벨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단계가 완성되고 이때 학습한 것이 단기 기억 저장소에서 장기 기억 저장소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중3 레벨이, 어떤 사람은 고3 레벨이, 어떤 사람은 토플 레벨이 장기 기억 저장소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어느 단계든 확실하게 완성되어 있다면 일정 기간 학습을 하지 않아도 그 기억은 50살 전까지는 또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반면 제대로 학습을 완성하지 못했다면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우리 기억에서 점점 잊혀져 그 전 단계 레벨까지 떨어집니다. 영어 학습의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학습된 것이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이관되게끔 반복 학습하며 정체기와 시행착오 없이 레벨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어 공부 잘하는 비결이자 대치동 영어 학습의 기본입니다. 영어 공부 잘하는 비결, 레벨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펜덕스 프로그램은 레벨업에 어떻게 최적화되어 있을까요? 펜덕스의 리핏 시스템이 핵심입니다. 펜덕스는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예습과 복습을 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먼저 모든 학습에 앞서 어휘를 예습합니다. 이렇게 예습한 어휘는 리딩과 리스닝 교재에 반영되어 읽고 듣는 데에 막힘 없도록 합니다. 예습한 어휘로 읽고 듣는 연습을 하고 나면 이것을 바탕으로 라이팅 앤 스피킹 교재를 통해서 구사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습하면 학생들의 학습 흥미와 자신감은 자연스럽게 향상될 수밖에 없고 다음 학습에 동기부여가 됩니다. 공부하라고, 숙제하라고 더 이상 잔소리하지 않으셔도 스스로 학습하는 학습 습관을 형성할 수 있겠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펜덕스의 RP 시스템은 선순환 학습 구조를 형성하여 학생들이 힘들게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예습과 복습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알기 때문에 독해가 되고 자연스럽게 리스닝이 되며 스피킹과 라이팅의 속도가 붙게 되어 당일 복습이 그 자리에서 되는 학습 효과까지 누리게 됩니다. 그 결과 영어에 더 흥미를 느끼게 되는 선순환 학습이 됩니다. 이런 시스템은 학생들에게 성취감과 다음 학습에 동기부여하여 정체기와 시행착오 없는 레벨업을 하는 데 가장 큰 요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선순환 학습 시스템으로 구성된 AI 팬덕스의 커리큘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베이직라인입니다. 파닉스부터 국내 정규 교육과정 중등 2, 3학년 수준에 해당하는 학습을 2년 9개월 동안 학습하는 단계입니다. 파닉스부터 볼까요? 팬덕스 파닉스는 영어를 처음 시작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단기에 파닉스를 끝내야 하는 초등 고학년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알파벳 소리값부터 음가 조합까지 철저히 RP 시스템을 도입하여 파닉스를 빠르게 마스터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팬덕스는 소리값 하나에 집중하기보다는 조합에 포커스를 맞춰서 학생들이 빠르게 단어에서 문장으로 확장해 발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원어민 강의로 정확한 발음을 학습할 수 있다는 건데요. 대치동 주요 어학원에서 현재 수업을 하고 있는 원어민들이 직접 강의한 동영상을 수업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수시로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음가 조합 원리뿐만 아니라 정확한 발음 연습까지 일석이조인 셈이죠. 뿐만 아니라 매 챕터마다 짧은 스토리에 학습한 발음을 적용하여 흥미를 끌어올리고 AI 이러닝 프로그램으로 4대 영역 평가까지 정확하게 받아 다음 학습의 지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파닉스 단계에서 함께 읽을 수 있는 리딩 클럽, 즉 스토리북을 40권 제공합니다. 팬덕스 홈페이지에서 애니메이션으로 언제든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베이직라인의 LM과 브릿지 시리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AI 팬덕스의 LM 시리즈는 교육부 기준 초등 4년 과정을 6개월에 마스터하는 가장 효율적인 문장 패턴 학습 교재입니다. 파닉스를 마무리한 학생들이 학습하는 단계로 원어민 동영상 강의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LM 단계의 가장 큰 특징은 교육부 지정 초등 필수 어휘가 수록되어 있고 6개월 학습 기간 동안 3,600개의 문장 패턴을 학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영어 공부라는 것이 아닌 문장 패턴 기반의 4대 영역을 완전 학습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대 학습량이면서 학생들의 학습 흥미를 극대화시킨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인 브릿지 레벨은 2개월 동안 초등 영어를 마무리해서 기초 회화 표현을 습득해 스피킹 실력 향상에 포커스를 맞춘 교재입니다. 상황별, 장소별, 핵심 표현을 학습하여 롤플레이를 통한 스피킹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겠는데요. 이때부터는 본격 RC 문제풀이로 독해 실력을 키울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두 시리즈 다 AI 원어민 선생님과 매일 프리토킹으로 학습했던 내용을 반복해서 복습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학습하는 Expression for Speaking 교재는 초등부터 중1 정규 교육 과정에서 배우는 핵심 문법을 정리하며 이 핵심 문법을 기초로 스피킹과 라이팅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학습하는 것이 아닌 문장 암기 및 발표를 통해서 구사 능력도 향상시킬 수가 있겠는데요. 매일 최소 3문장 암기를 통해 센텐스 스피치를 진행해서 추후 어휘력이 확장되었을 때 패러프레이징을 할 수 있는 문장을 다양화하여 회화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전략입니다. LM과 브릿지 레벨은 문장 패턴을 학습하고 기초 회화 표현을 습득하며 기초 문법을 익혀서 스피킹 실력 향상을 시키는 데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단계부터는 본격적으로 중등 영어를 학습합니다. 메인 교재에서는 그래머 포인트를 매개로 리딩과 작문 학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등 필수 어휘를 학습하여 독해의 자신감을 기르며
Writing and Speaking의 별도 교재로 섹션을 전문화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매주 다른 주제로 기초 작문을 시작합니다. Writing and Speaking 시리즈는 매주 다른 주제로 쓰고 말하는 연습을 통해 Writing과 Speaking 실력 모두 배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매주 다른 주제를 흥미 유발과 창의력을 배양시키는 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 시간 선생님의 평가서를 통해 정량화된 피드백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중고등 서술형 수행평가에도 완벽 대비를 할 수 있는 교재가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 스피킹 잘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집에서 이 라이팅 스피킹 과목 숙제할 때 꼭 스크립트 암기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영어 말하기 잘하는 비결입니다. 발음과 억양을 제외하고 영어 말하기를 잘한다라고 하면 그 비결은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어휘나 구문이 얼마나 다양한가입니다. 열심히 라이팅하고 책 덮고 학원 와서 책을 보면서 발표하는 학생과 쓴 것을 암기한 연습을 한 후에 단 한두 문장이라도 자신감 있게 아이 컨택하며 발표하는 학생 중 누가 더 빠르게 말하기 능력이 향상될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그렇게 2, 3개월만 연습하면 학생들의 말하기 실력 향상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어학 발달과 각종 듣기 평가 대비에 동시에 탁월한 펜덕스 리스닝 시리즈는 스토리 듣기를 통한 익스텐시브 리스닝과 딕테이션을 통한 인텐시브 리스닝을 동시에 학습할 수 있습니다. 상급 학년 진학 시 가장 활용도가 높은 교재죠. 익스텐시브 리스닝 광범위한 듣기와 인텐시브 리스닝 짧은 내용을 집중해서 듣기 요 딕테이션을 통한 두 가지 파트는 중고등 수능 듣기 평가까지 완벽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베이징라인을 잘 마무리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아카데믹한 영어 학습 어드밴스 라인을 학습하게 됩니다. 어드밴스 라인은 앞에서 말씀드린 크리티컬 리딩 교재로 본격적인 리딩 컴프리헨션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리스닝과 라이팅 스피킹, 보케뷸러리까지 영어의 4대 영역을 섹션 전문화하여 어학원에 가지 않아도 4대 영역을 동시에 골고루 발달시킬 수 있는 단계입니다. 크리티컬 리딩 영어 교과서는 기존 영어 교과서의 폐해인 과도한 난이도와 쓰이지 않는 전문 어휘들을 배제하여 학생들이 편하게 읽고 쓰고 말할 수 있도록 흥미가 교훈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 학습 효과를 배가시킵니다. 중고등부 동사, 형용사, 부사 중심의 핵심 어휘로 지문이 구성되어 있으며 흥미와 학습 효과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주제와 반드시 알아야 할 철학자, 정치가, 문학가 등의 주요 사상을 스토리 주제와 접목시켜서 학생들이 재밌지만 학습 효과는 배가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함께 학습하는 교재인 어휘 시리즈는 비기너 레벨부터 토플 레벨까지 철저하고 체계적인 난이도 조절을 통해서 구성되었는데요. 특히 교과서와 각종 인증시험 지문에서 빈도수가 높은 어휘 위주로 학습을 한다는 점, 또 영영 데피니션 학습으로 동의어와 반의어를 함께 학습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어민 음원을 제공하여 언제 어디서든 학생들의 청취를 하며 어휘 암기를 할 수 있어서 학습 부담감은 낮추고 효율성은 높이는 방식입니다. 여기까지 AI 펜덕스의 베이징 라인과 어드밴스 라인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하면서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대치동 현직 원어민 동영상 강의와 AI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AI 펜덕스의 모든 학습은 음성학습과 동영상 강의를 통해 학생이 스스로 예습과 복습을 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펜덕스의 원어민 동영상 강의는 예습용으로 활용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학원 수업 전에 원어민 강의를 단 한 번이라도 학습하고 증원하면 수업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해가 빠르고 자연스럽게 수업 참여도와 적극성이 향상됩니다.
당연히 예습한 내용이 수업으로 진행되며 그 자리에서 복습이 되는 효과까지 얻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면 영어에 더욱 흥미를 느끼며 자신감이 향상되어 앞서 말씀드린 선순환 학습 구조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진행되는 AI e-learning, 펜덕스만의 새빛바른 학습 노하우가 다 담겨 있습니다. 대치동 교육 현장에서 검증된 노하우들이 집약된 AI e-learning 학습은 베이직 라인 2년 9개월 학습하는 동안 본 교재를 학습한 후에 바로바로 그날 학습한 내용을 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어휘의 의미와 파악과 발음, 문장 해석, 듣기 연습뿐만 아니라 AI 원어민 에이미 선생님과 그날 배웠던 내용을 실제 원어민과 대화하듯이 프리토킹 할 수 있습니다. 원어민 동영상 강의로 리스닝 훈련을 했다면 AI 스피킹으로 발음의 정확도, 유창성, 억양, 속도 등을 훈련하고 평가해서 보다 정확한 실력 점검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학습해서 모인 한 달 학습 데이터는 학부모님께 리포트로 전송돼서 한눈에 학생의 학습 과정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AI 펜덕스가 어떤 프로그램이고 각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학부모님, 제가 대치동 프로그램을 우리 지역에, 우리 학원에 도입하고 싶었던 이유는 오직 우리 학생들의 실력 향상 그것 하나였습니다. 지역이 다르다고, 시작점이 다르다고 그동안 포기해야 했던 교육을 우리 지역에서 제대로 해보고 싶었습니다. 물론 대치동이 항상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거품도 많죠. 그래서 신중하게 선택했습니다. 오랜 시간 학생 실력을 향상시켜 학부모님들께 인정받은 학습법, 요행 없이 예습과 반복, 복습으로 정직하게 학습하는 펜덕스로 우리 학생들 실력을 반드시 향상시키겠습니다. 긴 시간 집중해서 들어주신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 중에 궁금하거나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